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광주에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난 주말 NC와의 경기 내용만을 보면 올 시즌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대 전적 5승 11패로 절대 약세를 보였던 NC와의 개막전.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에 홈런 두 방을 맞아 4-1로 끌려갔지만 결국 동점을 만들어낸 끝에 5-4로 아깝게 패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선발 헥터 노에시의 호투에 힘입어 NC를 4-3으로 이겼습니다. 홀쭉해진 나지완이 호수비에 이어 팀의 시즌 첫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달라진 올 한 해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말대로 끈질긴 야구, 재미있는 경기를 펼친 겁니다. 쉽게 지지 않고 또 어떤 게임이든지 저 팬 여러분들과 하여튼 저 정말 저 박진감 넘치고 저희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토요일 경기에서는 부상에서 5년 만에 돌아온 곽정철이 감격의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곽정철 1792일 만에 세이브에 성공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LG를 홈으로 불러들여 3연전을 치릅니다. 오늘 선발은 윤석민이 맡았고 구단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사인회와 그라운드 발레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